안녕하세요. 가수 김나영입니다. 가수하기 전에 저는 그냥 노래하던 애, 여전히 노래하던 애였어요. 그게 어떤 노래를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홀로라는 노래를 이제 희웅이 오빠 졸업 공연에 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나영 씨 학번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공연을 하는데 그런 가창력이 좀 필요하다. 근데 후배분들이 다 김나영 씨를 추천하는 거예요. 저한테 신입생 중에 이제 노래하는 애들 중에 찾아가지고 오빠가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가서 연습하고 합주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나영 씨 계신 곳에서 제 녹음실 작업실까지가 한 1시간 걸렸거든요. 우리가 5일을 녹음했어요. 보통 녹음을 하루 만에 다 끝나잖아요. 5일을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마다 나영 씨도 그때 버스 타고 오시고, 저도 걸어가서 버스정류장에서 나영 씨 마중하고 이러면서 5일 동안 녹음을 했는데, 저도 미안해서 웃고, 나영 씨도 이제 처음 앨범을 내는 거니까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돼서 웃고 해서 계속 웃으면서 작업했거든요. 되게 제가 그 이전에 다른 회사 들어가려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많이 미팅을 했었는데 되게 많이 다르게 인상이 괜찮았다. 인상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첫인상이 되게 뭔가 마음이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하고 하게 됐어요. 뭔가 느낌이 깊고, 눈빛 하나하나에서 전달되는 그 느낌들이 굉장히 자기의 주관과 어떤 음악적인 방향성에 대한 게 워낙 뚜렷한 친구라, 아, 정말 보기 드물게 자기의 고집이 굉장히 센 아티스트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속이 깊은 친구이기도 하고, 굉장히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언젠가는 꼭잘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저희 회사 와서 한 4년 있다가 정말 1등 하는 곡을 만들어낸 가수가 되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회사 식구들도 다 울었고, 나영이도 당연히 울었겠지만, 정말 그때 순간만큼 제일 감격스럽고 보람 있었던 그 상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오빠들 만났을 때 아마 그때가 크리스마스 공연 준비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쿠키 구워서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색해하고 당황했던 오빠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운명이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딱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함께 그냥 계속 음악하는 연장선에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냥 그 놓여져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가수랑 이렇게 연주자 간의 관계를 넘어서 뭔가 좀더 이렇게 좀더 가까운 끈끈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가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서포트하고 또 이제 뭔가 힘이 되어주는 것 이상으로 김나영이라는 가수가 저희한테 조금 더큰 힘이 되어줄 때도 있고, 감동일 때도 있고, 뭐 어쨌든 고마운 일들, 뭐셀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김나영 밴드의 열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김나영 밴드는 이제 나영이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이제 밴드지만 뭔가 가수와 연주자를 넘어서서 이 밴드 내에서 정말 이제 그 밴드라는 이름을 쓸수 있게끔 해주는 가수다. 가장 달라진 거는 그래도 제 팬미팅을 할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게 아닌가. 제가 사실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뭐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편인데, 이게 10년이라는 거를 사실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이걸 그냥 넘어가기는 굉장히 아쉬운 숫자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 큰 변화는 아니고요. 정말 노래만큼은 진짜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정말 너무너무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그거는 본인 진짜 하루도 안 빼고 연습실을 다니면서 아직도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연습하는 그런 모습은 변함이 없고요. 정말 앞으로도 예전과 다르지 않게 앞으로 꾸준히 10년, 20년 동안 본인은 노래를 꾸준히 하겠다는 목표로 지금도 그런 자세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나영 씨 10주년에 있어서 나영 씨가 이제 얘기를 꺼내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됐는데 처음에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영 씨랑 만나서 이제 녹음실에 딱 만나서 나영 씨가 녹음실로 딱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긴장이 엄청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영 씨와의 작업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영 씨에 대한 어떤 좀 이런 마음이 다른 친구들하고 녹음할 때랑 좀 달랐구나 라는 거를 좀 새삼 느꼈고 노래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녹음 시간이 한 뭐 코러스 이런 거 말고 메인 트랙 하는데 한 시간? 한 시간이면은 진짜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나영 씨 노래 너무 늘었다고 했더니 나영 씨가 오빠 우리 뭐 10년 만에 녹음하는 건데 이렇게 뭐 느는 게 당연하죠 이러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거는 사실 당연하지 않거든요.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인기 있는 가수 생활을 하면 노래가 오히려 변하는 경우도 있고 성향이 그리고 약간 퇴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목은 쓰면 다니까 근데 나영 씨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고 어떻게 연습을 해왔는지가 보이는 시간이어서 좀 돌아오면서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또 동생이긴 하지만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 글쎄 저는 요즘은 좀 조심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할 것들이 많아져서 그것들을 신경 쓰는 것들이 되게 더 많아진 것 같은 사람? 신경 쓸 게 많은 사람? 아이 같아요. 아 어떻게 음악에 대한 그 본인의 생각이 이렇게 어릴 적 그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신중하고 진실되지 않으면 팬들도 절대 공감할 수 없다라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라 정말 저도 배우는 게 많고 아직도 젊고 풋풋하고 순수하게 활동을 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좋고 되게 수수하고 순수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집중하면 그거를 정말 잘 해내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나영이가 노래를 안 했다면 상담사를 심리 상담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듣고 뭐 대화를 나누고가 아니고 제 얘기를 정말 딱 그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해주고 다시 저한테 얘기해주는 나영이는 참 너무 따뜻한 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항상 이게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을 항상 챙기고 또 이렇게 불편한 건 없나 항상 이렇게 찾아주고 뭐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심하고 그냥 자기 뒤에서 묵묵히 연주한다는 그것 그 인연 하나로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되게 가수고 뭐 이런 그 관계를 떠나서 김나영이라는 사람은 되게 따뜻하다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하고 정이 많고 예. 노래를 낼 수 있게 해준 우리 정키 오빠 고맙고 우리 대표님 김세진 대표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우리 대표님 고맙고 우리 김세진 대표님하고 이끌어가는 갔던 뭐 윤중희 이사님, 김효승 이사님 다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우리 밴드마스터 박찬 오빠를 빼놓을 수 없고 우리 박찬이 오빠 너무 고맙고 우리 밴드 오빠들 다 고맙고 우리 이제 새로 만난 우리 회사 플렉쌤도 다 고맙고 사실 뭐 제일 고마운 사람 나 나에게 제일 고마워 10년 동안 잘 버텨줘서 고맙다 우리 팬분들 나무늘보님들 우리 나무늘보들 사실 되게 10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해왔는데 뭐 우리가 대단하리만치 누구처럼 팬덤이 크거나 내가 되게 대단한 가수이거나 이렇진 않지만 뭔가 서로 되게 묵묵하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여기까지 흘러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실 언젠가부터는 나보다도 나를 더 믿어주는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기다려주는, 기대해주는 그런 분들이라서 제가 뭔가를 다 놓고 싶어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이렇게 10주년 팬미팅 다시 없을 팬미팅에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의 10년 또 그 후의 10년까지 제가 좋은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게 건강 관리 잘 하고 멘탈 잘 관리 잘 해서 여러분들 옆에 오래오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서 이렇게 시간 날 때 팬미팅도 와주시고 공연도 와주시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우리 오래오래 만나요. 고마워요.